안녕하세요. 컷디터입니다. 오늘의 콘텐츠는 바로 월간 커피입니다. 종종 진행하는 커피 트렌드 세미나에서 받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카페에서 디저트를 꼭 판매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디저트는 필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특히 최근 몇 년간 디저트 문화의 확산이 범상치 않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후식의 개념으로만 여겨지던 디저트가 이제는 하나의 트렌디한 식문화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매출액 디저트 관련 가맹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디저트 열풍 중심에 빅데이터는 카페가 있다고 말합니다. 월간커피 5월호 특집 카페의 필수 덕목 디저트에서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월호의 주제는 바로 디저트입니다. 인트로 디저트 데이터 모음집 챕터 1 디저트 직접 제조 납품 챕터 2 디저트 카페를 통해 알아보는 팁 그리고 브로그로 메뉴 개발 영감 얻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챕터 1에서 디저트 직접 제조 납품 그 중에서 사례로 알아보는 디저트 카페 창업 전 참고사항입니다. 본 내용은 디마인 커피 로스터스 권보성 대표님에게 기고를 받았습니다. 디저트 카페 창업은 일반 카페 창업과는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간단한 디저트 몇 가지로도 창업이 가능하지만 몇 가지 메뉴를 만들 수 있다고 해서 무작정 창업을 결정하는 건 큰 오산이죠. 가정용 오븐과 반죽기로 맛있는 마들렌 10개를 만든 경험만 믿고 디저트 카페를 덜컥 창업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메뉴를 만들지에 따라 제조시설 장비의 구성이 변하고 매장의 규모 혹은 판매량에 따라 제조시설의 전력과 공간 구성 등 필요한 기초 공사도 달라집니다. 디저트 카페 창업을 꿈꾸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점검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오늘의 콘텐츠는 창업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규모인 20평 이내 매장에서 10가지 내외의 품목을 제조한다는 상황으로 진행됩니다. 제과와 제빵을 모두 제조하기로 했다면 장비를 어떻게 갖춰야 할까요? 컨벡션 오븐은 내부에 설치된 히터와 열풍을 생성하고 순환시키는 구조의 오븐입니다. 제빵 분야에서는 페이스트리 계열의 쿠르아상 제조에 유용하고 보통은 제과 제품 제조에 많이 사용되죠. 데크 오븐은 하부의 전두열과 상부의 복사열이 내부의 열을 천천히 올려 내용물을 굽는 오븐으로 제빵 제조에 자주 사용됩니다. 돌판과 스팀 기능이 있는 경우 하드 계열의 제품 제조에도 용이합니다. 제과 제품을 만들 땐 대리석 작업대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제과 제품에는 유지가 많이 사용되는데 유지는 온도가 높아지면 묽어지면서 바삭한 식감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낮은 온도에서 반죽을 해야 하므로 대리석 작업대가 적합합니다. 반대로 제빵 제품은 반죽의 온도가 천천히 지속적으로 상승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온 효과가 있는 나무 작업대 사용이 유리합니다. 별도 사용이 힘든 경우 스테인리스 작업대를 공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매장 규모는 20평 이내, 생산 품목은 10가지 내외, 목표 매출을 50만원으로 설정할 때 추천하는 장비 제어는 어떻게 될까요? 이야기에 앞서 목표 매출을 50만원으로 설정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권 분석에 따라 임대료는 크게 다르지만 일반적인 상권 내 20평 매장에서 손익 분기점을 넘기려면 월 매출이 1000만원은 나와야 합니다. 이는 한 달 30일 운영 기준 하루 손익 매출이 33만원은 되어야 하는 기준이고 실제로 투입된 노동력 및 현실적인 기준을 고려하여 목표 매출은 50만원으로 높이는 게 맞다고 생각하여 잡은 설정입니다. 목표 매출은 생산 가능 범위를 고려하면 더욱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생산 가능 범위는 1인이 생산할 수 있는 평균 생산량을 뜻하고 제과는 평균 3,500원, 제빵은 5,000원으로 가정할 시 100개에서 140개의 제품을 생산해야 1매출 50만원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라면 생산 품목의 수가 증가하면 제조 공정이 늘어나 생산 가능 범위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1인 매장은 주력 메뉴를 바탕으로 품목 수를 10개 이내로 설정해야 더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현재 나오는 표는 디저트 카페 장비 재원의 예시입니다. 매출과 생산량을 설정한 후에는 장비와 공간, 예산이 적절한지 자문해야 합니다. 원하는 만큼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장비인지, 그 장비가 공간에 적절히 설계될 수 있는지 등을 따지는 것이죠. 예비 디저트 카페 창업자들은 평균 예산은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로 조사가 됐는데 인테리어 및 기타 비용을 제외하면 실제로 장비에 투자할 수 있는 비용은 최대 5천만 원 정도입니다. 매장 건물이 상가주택이거나 단독 건물일 때 가용 전력량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디저트 카페 예비 창업자들이 쉽게 놓치는 부분이 바로 전력 상태입니다. 디저트 제조에 필요한 장비들은 전기 사용량이 높은 편입니다. 상가주택 내 매장,
혹은 단독 건물에서 영업을 할 때와 상업용 건물에서 영업할 때의 가용 전력 기준은 상이합니다. 물론 오늘 콘텐츠에서 다루는 20평 미만의 매장은 20kW만으로도 무리가 없지만 냉난방기, 커피머신 등의 사용량이 증가하면 전기요금에 엄청난 가산세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매장 건물이 상가주택이거나 단독 건물이라면 매장 가용 전력량이 최소 30kW는 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근 월간커피에서는 카페 창업, 카페 자금 운영, 디저트 등 창업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다뤘습니다. 항상 뭔가 아쉬운 점이라면 커피를 맛있게 내리는 기술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생각보다 운영을 잘하는 방법, 마케팅, 브랜딩 등에 대해서 관심은 좀 적은 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하고 싶은 커피와 맛있는 커피는 결국 우리 매장이 성공적으로 운영이 돼야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커디터와 월간커피를 통해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월간커피 사실 5월호가 안 나와서 4월호인데요. 5월호 구매 혹은 정기구독은 어떠실까요? 저는 또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투비커피뉴. 매장 건물이 상가주택이거나 단독 건물일 때 가용 전력... 가용 전력...